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희 언니의 주인공,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연출한 임병택입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영화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가셔서 소문 좀 잘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시영입니다.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영화 이렇게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관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에도 좋은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역의 박세완입니다. 이렇게 주말에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왕 보스 박영춘 역의 최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시영씨가 정말 많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화면에 오롯이 녹아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세환 양도 이번 연기가 처음인데 최선을 다해서 200% 이상 연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상영관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희들한테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 담아서 저희가 아주 작은 선물 준비했거든요. 저기 배우분들하고 감독님이 직접 갖다 드릴 거예요. 감독님 먼저 좀 멀리 보시고 언니랑 같이 왔다 하시는 분 있어요. 자매가 있어요. 저는 감독님 몰랐어요. 이따가 보기로 했어요. 걔네는 따로. 네, 감독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시영 님. 네, 저도. 네, 네, 박세현 배우님도 예 선물 좀 부탁드릴게요. 연인끼리 엄청 먼저 뒤로 가시겠어요? 네네. 네, 여러분 사진 많이 찍으셔도 되고요. 소장하지 마시고 꼭 SNS에 언니 꿀잼, 핵잼 같이 봐요. 뭐 이런 해시태그 걸어서 꼭 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선물 드릴 분들은 그래도 내가 이 동네에서는 정말 카리스마 있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봐 주십시오. 네, 이미 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 인사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